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자가 면역성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면역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콩팥이 안 좋아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신부전증 또는 영어로는 뭐 nephrotic syndrome 이런 그 콩팥이 나빠져서 지금 막 혈액 투석을 해야 돼. 혈액 투석이라는 게 뭐예요? 콩팥이 망가져서 걸러지지가 않는다. 투석이라는 건 걸른다는 얘기예요. 노폐물을 걸러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투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콩팥이 투석을 못 하니까 노폐물이 피 속에 자꾸 쌓여요. 그럼 그거를 투석해줘야 되겠죠? 근데 콩팥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인공신장이 있어. 그 기계가 이만해요. 거기에 이제 내 피를 혈관을 해서 피를 뽑아서 그 콩팥, 그 인공 콩팥을 통해서 글르고 다시 받아들인다. 이거 한번 가면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거 할 짓이 안 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신장이 좋아지는 거? 아니죠. 그런다고 해서 콩팥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혈액투석을 계속 하지만 콩팥은 점점 더 나빠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신장 이식도 할 수 있게 되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콩팥이 왜 나빠졌냐 하면 이 본인의 나야 자신의 T세포, 즉 내 몸 안에서 암세포가 생겼을 때 이것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암세포도 사실은 누구 세포예요? 내 세포예요. 그래서 이게 변질이 돼서 이 세포가 있으면 내 세포지만은 변질됐기 때문에 나에게 해로워. 그러면 T세포가 가서 그것을 파괴합니다. 또 어저녁에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간 이식, 콩팥 이식을 받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T세포가 이게 본래 내 것이 뭐예요? 아니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인식해가지고 그거를 공격해서 파괴하는 소위 무슨 반응? 거부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가 면역성 병은 내 세포가 변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T세포가 가서 공격해서 파괴해요. 그래서 콩팥을 파괴하면 우리가 신부전증이라고. 관절을 파괴하면 무슨 염?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라고 그래요. 갑상선을 공격하면 그게 갑상선염이에요. 갑상선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아주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젊은 여성들이 머리가 자꾸 빠져요. 그 원형 탈모증. 그게 별로 심하지 않을 때는 그냥 조그만 원형으로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머리털이 빠지는데 심하면요 전신 탈모증이라는 것까지 갑니다. 온 전신에 있는 털이란 털은 눈썹까지 다 빠져버려요. 그런 분이 뉴스타트 와서 제가 완전히 완치되는 걸 봤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본인의 T세포가 본인의 모근 세포들을 다 공격을 해요. 그 모근 세포는 건 털의 뿌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털들이 온몸에 있는 털들이 다 빠져버려요. 자,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자가 면역 질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루게릭병이란 병이 있죠. 그렇죠? 루게릭병에 걸리면 이
나의 T세포가 내 신경, 운동신경을 막 공격해서 운동신경이 다 망가져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병이야. 운동신경이 망가지면 못 움직이죠. 마비가 되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신기하게도 운동신경을 T세포가 공격하지 않는데 감각신경만 또 건드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비는 되지 않는데 뭐가 마비가 돼요? 감각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이런 병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 우리 몸에 이 참 좋은 물질, 행복 물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복 물질들이 생산되는데 행복하려면 첫째 어떻게 해요? 기뻐야 돼요. 그렇죠? 이 기쁨을 주는 물질을 엔도르핀이라고 부릅니다. 엔도르핀. 네. 엔도르핀. 그럼 뇌세포에는 이 엔도르핀을 생산해 줄 수 있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선미 그 사랑, 그 생명적인 생명파,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것을 느끼면 받아들이면 아 이런 행복 물질 엔도르핀 유전자 켜져요. 그래서 엔도르핀이 생산이 되게 돼. 그럼 행복하게 되죠. 아 그다음에 또 어떤 물질이냐 하면 평화가 필요해요. 그렇죠. 기쁘기는 기쁜데 불안해. 그거는 부분적 행복이지 완전한 행복은 아닙니다. 그렇죠? 평안한 느낌을 가지게 하고 내 마음을 부정적이 아닌 아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물질을 세로토닌이라고 부릅니다. 세로토닌. 그다음에 이제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평안해도 잠 못 자면 이거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면을 취하게 하는 물질을 멜라토닌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물질들이 전부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켜질 때 생산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켜지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생기, 생기, 생명, 에너지. 그렇죠? 그 본질은 진, 선, 미, 무조건적 사랑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물질, 만족감을 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만족을 하지 않으면 항상 어떻게 해요? 자, 내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잠도 잘 자고 그런데 만족하지가 않아. 왜? 우리 남편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을 것 같아. 자꾸 비교를 해. 그렇죠? 그러면 행복이 부분적이지 완전한 행복일 수가 없어요. 그 불행의 씨앗이 다 거기 감춰져 있어. 그렇죠? 이 만족감을 주는 물질을 뇌세포에서 생산하는데 이 물질을 CCK라고 그래요. 콜레시스토카이닌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뭐 따라해봐야 혀 꼬부라져요. 근데 자, 만족감. 그다음에 자, 이 정도면 행복해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자,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잠 잘 자고, 편하고,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고, 뭐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정도 가지고는 이 정도보다는 훨씬 더 뭐예요? 행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냐면은, 이거는 너무 좀 뭐예요. 아, 기쁘다, 평안하다, 잠 잘 잤다, 만족하다. 이건 너무 조용해. 진짜 행복하면 좀 흥분되고, 그렇죠. 또 추측도 뭐예요. 부릴 수 있도록 행복해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우와! 이런 거. 이게 진짜 행복하잖아요. 어? 그렇게 해주는 물질을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도파민. 도파민. 자, 이것도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우리 뇌세포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이 도파민 유전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도파민이 나오면 한편으로는 막 대한민국 막 이거 막 와 막 이 도파민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도파민이 또 다른 면은 막 박지성 선수 슛 골인 와 이제 도파민이 꽉 생산돼. 그러면 도파민의 여운이 있습니다. 여운은 뭐게? 얼씨고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도파민이 나오면 참 좋죠. 그런데 그것도 도파민은 너무 자주 나오면 그것도 시시해집니다. 그래서 때때로 도파민이 생산되도록 그 도파민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뇌세포 속에 입력이 돼 있어. 그래서 아, 이 도파민은 아, 쾌감이라고 그럴까요? 쾌감, 아, 흥분, 막 이런 거. 자, 막 이 정도면 진짜 됐죠. 더 이상 말할 거 있어요? 더 이상 이것보다 더. 그런데 우리 뇌세포 안에는요, 이 정도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도록 설계가 돼 있어. 유전자의 그 뭘까? 그게 뭘까요? 이거는 남자들은 느껴보기 어려운 겁니다. 여자들이 느끼는 거예요. 여자들이 언제 느끼냐면은, 요즘은 여자들이 그런 걸 잘 못 느낄 것 같아. 언제냐면, 첫 아기를 가졌어. 그래가지고 출산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진통을 한 열 몇 시간을 해요. 12시간, 14시간 정도, 얼마나 아파요? 어? 그 막 진땀 흘리고 진통하다가 드디어 나오면 그 핏덩어리를 쭈글쭈글한 핏덩어리를 가슴에 탁 안았을 때 그때 기분은 남자가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최고의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엄마가 첫 아기를 탁 안았을 때 이게 누구요? 이게 누구요? 나야. 나의 분신 아니요. 내 뱃속에 10개월이 있었다고. 네. 나면서 나가 아닌 존재야. 그렇죠? 그래서 이 엄마들의 엄마로서의 사랑이란 것은 남자로서는, 남자한테는 말이요, 그건 남이에요. 왜 자기 몸 안에 안 있었으니까. 그렇죠. 자기 몸 안에 있다가 나가버렸어, 걔는. 그건 엄마 쪽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엄마가 가까운 거예요. 응? 그래서 고모보다 이모가 더 친하고. 식당에, 식당 간판에 고모집이라는 건 없더라고요.
그렇죠? 임원의 집은 얼마든지 있어. 그리고 뭐 외갓집이라는 건 있어도 친갓집이 그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성, 그 결국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따라가고 있는. 사랑이 더 강력하고. 예. 그 저도 제일 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한 인간이 있어. 그분이 누구게? 외할머니. 외할머니. 그 외할머니를 지금 생각해도 벌써 돌아가신 지 60년이 지났지만 지금 그 외할머니를 생각해도 엔돌핀이 나와. 아시겠죠? 그 외할머니. 나를, 왜냐면 제가 1번, 1호, 뭐 1호? 외손자 1호요. 그래서 그 외할머니, 캬, 무조건적 사람. 자, 그래서 너와 나는 뭐예요? 하나다. 정말 남자도 결혼을 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최고의 행복감을 느끼게 한 물질을 옥시토신이라고 불러요. 옥시토신. 네. 이 옥시토신은 최고의 행복감을 느끼게 하면서 굉장히 엄마를 아프게 한 거야. 아시겠죠? 왜? 자궁 수축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옥시토신이에요. 그러면서도 뇌에서도 생산돼. 예. 근데 이건 뭐냐면, 이 무슨, 무엇을 느끼게 해요? 여러분, 도파민은 박지성이가 줄 수도 있었어. 요번에는 누가 줬어? 요번에 황의조가 잘했어. 그렇죠. 황의조하고, 예? 손흥민 콤비가 아주, 응? 이야. 아, 여러분, 지난번, 그 아시안 게임에 아 일본하고 동점으로 가다가 뭐요 연장전 그때 그 18살짜리 최연소 선수 응 이승우가 예 한 골 딱 넣었을 때 뭐요 와 도파민 나왔어. 그러나 옥시토신까지는 안 가요. 옥시토신까지 가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너 없으면 못 살아입니다.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죽으면 네가 죽는 자리라면 내가 대신 죽겠다. 이게 이제 극치의 사랑이죠. 그러나 이성우를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잖아요. 이성우 없으면 나도 못 살아. 아니야. 그래서 이 단계가 있어요. 행복에. 자, 그래서 저는 이걸 극치감이라고 부릅니다. 극치감. 혹은 일체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220기, 그러면 은근히 뭐예요? 일체감이 형성됩니다. 프로그램을 거쳐가는 동안에. 그래서 왠지 뭐예요? 정겹고. 그래서 여러분 사이에도 잘 계신 동안에 이제 잘 사귀어서 나중에 카톡방도 만들고 해가지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고민 있으면 또 고민도 털어놓고 그러면 또 뭐예요? 힘나는
말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제 2부 세미나까지 하고 이렇게 되면 아주 그 일체감, 일체감을 또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유대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은 유대감을 강화시켜요. 자, 그래서 이런 물질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킨슨씨 병은 어떤 병이냐 하면 이 도파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옥시토신도 없죠. 그 이 사람은 아무리 기뻐봐야 도파민까지 안 가. 어떤 종, 어떤 사람이게? 너무 점잖아. 도파민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펄쩍펄쩍 뛰게 돼요. 그렇죠? 우와! 이렇게 되니까, 뭐 되지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주책바가지가 안 되려고 항상 뭐를 잡고 있어야 돼? 폼 잡고 있어야 돼. 폼 잡고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이 뉴 스타트 강사는 약간 주책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맨날 폼을 잡고, 생명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뭐 계속 이렇게 점잖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도 그 선 이상을 안 가요. 여러분도 뭐 CCK 차원에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 쉬운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도파민이 나올 때 도파민에 반응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쉬운 말 있잖아요. 흔히 쓰는 말. 망가진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파킨슨병에 걸리는 사람은요, 안 망가지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기쁠 때는 기쁨을 표현하지 않고 화날 때는 화나는 거는 표현 잘해. 그래서 맨날 뭐요? 맨날 마누라 보고 막 이런 사람은 도파민이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 본인의 T세포가 뇌로 올라가서 이 사람 수십 년을 기다려봐도 도파민을 생산을 하려고 그러지를 뭐요? 않아. 이 도파민이 생산이 돼야 이 사람이 좀, 좀 기쁘고 춤도 추고, 그럴 텐데, 그거를 자꾸 뭐 해요? 억제해. 안 하려고 그래. 내가 왜, 내가 누구라고 그래. 그러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 그런 뜻은 어느 쪽에서 왔을까? 정신님으로부터 왔을까? 잡신놈들로부터 왔을까? 그렇죠. 폼 잡고. 그 위선적이야. 좀 솔직하게 감정 표현을 하자. 그래서 이 미국이란 나라를 가면 그게 좀 달라요. 옛날에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민자들이 확 많아져서 점점 이게 이제 희석이 되어 가는데, 옛날에 제가 미국 갔을 때만 해도, 벌써 뭐 4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와, 이 사람들은 좀 주책이다. 아, 이 기쁜 쪽을 많이 표현하고, 화나는 건 뭐예요? 잘 참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떠났던 한국은 뭐예요? 기쁨을 표현하면 주책이고 점잔 참고 그리고 자꾸 화를 내야 돼. 그 문화가 무슨 문화가 돼버려서요? 갑질 문화가 됐어. 그 요즘 이제 자꾸 다른 나라의 분위기, 특히 미국 물을 많이 먹으니까 그 갑질이 점점 걸리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러나 옛날에는 갑질이 당연했습니다. 갑질 안 하면 좀 이상했어. 그래서 조금 높으면 뭐예요? 다 갑질이야. 우리 의과에서 교육 받을 때도요, 공부할 때도 뭐, 갑질, 뭐, 그래, 뭐, 어떻게 해요? 환자 앞에서 뭐 까요? 조인트 까요. 아마 이제, 그게 아직도 병원에서는, 아직 존재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또 그 갑질도 신문에 날 수 있다고 생각해. 어느 교수가, 교수가 이제 인턴을 조인트를 깠다든지 이제 그런 게 어느 인턴이 억울해서 이제 인터넷에 올리는 날이 올 거예요. 아시겠죠? 아마 이제 점점 없어지겠죠. 이 갑질이란 건 진짜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갑질을 해야 뭐 통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T세포가 이 사람은 도파민을 억제하는구나. 그 뜻을 T세포가 감지해요. 무엇으로? 그 뜻은 뭘로 전달이 됩니까, 여러분? 자, 뜻에 따라서 뇌파가 달라져요. 그런데 그 뜻은 파동에 어디에, 뭐 가지고 신호가 결정이 돼요. 예, 네, 그 파동의 뇌파의 모양과 그러니까 파장과 또 뭐요? 주파수의 조합으로 미묘하게 그 뜻이 파동에 실려요. 그래서 그 미묘하게 다른 뇌파의 파동과 그다음에 생체 전자파의 파동이 결국은 T세포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우리의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뇌파죠. 그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T세포까지 연결되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그린 이 도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뇌세포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 세포가 이제 크게 그렸습니다. 이게 이제 T세포예요, T세포. 그러면 이 T세포 표면을 좀 봅시다. 보면 T세포 표면에는 각종 뭐가 붙어 있어요? 안테나가 붙어 있어요, 안테나. 자, 그런데 이제 요게 두 칸짜리 안테나. 요건 몇 칸짜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짜리 안테나. 요거는 세 칸짜리 안테나. 예. 요거는 네 칸짜리 안테나. 요거는 한 칸, 두 칸, 세 칸. 이 세 칸짜리 안테나가 바로 뇌세포에서 생산하는 엔도르핀을 감지하는 안테나예요. 자, 근데 그 엔도르핀은 뭐냐? 하면 요 빨간색 물질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뭐를 가지고 서요? 고유파를 가지고 서요. 그 물질 고유의 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돌핀은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가지는 그 고유한 파동을 발산하고 있어요. 그 이 엔돌핀은 어디서 나왔다고? 네, 뇌세포에서 생산돼서 혈액을 타고 쫙 와서
혈액 속에 있는 T세포를 만나면 이 엔돌핀이 이 엔돌핀을 감지하는 T세포 표면에 있는 안테나에 부착이 돼요. 부착이 되면서 이 고유 파동을 전달합니다. 이 엔돌핀이 가지고 있는 고유 파동은 무엇을 느끼게 하는 파동이에요? 기쁨이죠. 그렇죠? 그러면 기쁨 파동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뇌에서 생산한 이 물질에 접해진 안테나는 안테나가 활성화돼서 켜집니다. 이거는 아무 물질도 접하지 않았으니까 꺼져 있죠, 안테나가. 그렇죠? 까맣잖아요. 이 안테나는 빨갛게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엔돌핀이 전달해 준 이 안테나에 전달해 준 이 안테나를 우리 한국말 과학적인 용어로 수용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를 엔돌핀 수용체라고 불러요. 자, 부르면 이 수용체에서 기쁨 신호를 전달받은 이 안테나가 이 신호를 이 엔돌핀 파동을 고유파를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점점 증폭시켜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주 간소화시킨 그림이에요. 이 신호를 받는 중간 이 유전자 이 세포 핵 속의 유전자까지 도달하기 전에 이 과정에 여러 가지 물질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신호를 더 증폭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소위 신호 전달 체계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signal transduction system이라고 불러요. 그 신호가 전달이 돼서 결국은 굉장히 확 증폭이 돼가지고 결국은 어디 가서 이 증폭된 신호가 드디어 꺼진 유전자를 켤 유전자에 가면은 이 유전자가 드디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는 다 유전자 실이죠, 그렇죠? 이게 심금이라는 겁니다, 실이니까 이거를 켜줘요. 켜주니까 이렇게 환한 유전자 이렇게 켜주면 이 유전자가 드디어 뭐를 생산해요? 이 유전자가 무슨 유전자냐 하면 암 T세포 안에 있는데 암세포 죽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뇌에서 아 기쁘다. 그러고 있으면 엔돌핀이 생산돼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피 속에 있는 T세포의 수용체에 신호를 전달하면 이 신호가 증폭이 돼가지고 드디어 T세포 속에 있는 여러 유전자들 중에 암세포 죽이는 물질 유전자를 켜줘가지고 드디어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이렇게 생산해서 암세포에 뿌려주면 암세포가 팍 죽어버려서 자연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진선미 생명 하나님의 말씀 그 좋은 말 이게 치유력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 사실을 모르면 이건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얘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약에만 의존하려고 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좋은 합창단이 오셨는데 우리 15분인가요? 12분 오셨는데 우리 차세민 씨가 함께하는 무슨 아마
아,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아시겠죠? 아마, 그 합창의 아름다움. 저는 음악 중에 최고가 합창이라고 생각해. 왜? 최고의 악기가 뭐예요? 아, 이건 여기입니다. 예. 네. 여기에 감정이 가장 예민하게 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탁 하면 그 아름다움이 들어와서, 예. 네. 내 뇌파를 알파파로 바꾸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엔돌핀 유전자를 이렇게 켜서 엔돌핀이 생산되면 우리 엔돌핀이 피 속으로 들어가서 T세포 안테나에 접촉하고 그러면 그 아름다움, 합창의 아름다움. 그리고 합창은 이 바이올린 뭐 피아노 좋지만은 얘들은 가사가 없어요 또. 근데 합창은 뭐예요? 말과 소리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뜻에 반하는 유전자의 가장 강력한 치유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생산이 되면 자연 화합물질이 생산되면 암세포를 죽여서 암의 자유 치유, 모든 질병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네. 아마 여러 군데서 합창 공연을 하셨을 줄로 믿는데, 우리 여기는 숫자 그렇게 청중의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은 아마 가장 솔직하고 가장 강한 표현으로 여러분의 그 노래를 뭐요 듣고 가장 감동을 많이 하는 청중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서 낌새가 보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노래를 여러분들의 합창을 가장 중요하게 이것이 나를 치유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어느 청중들에게 도움을 준 것보다 이 뉴스타트 청중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도움이 가장 강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네, 네. 한국 사람들 참 박수 안 치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박수가 이제 문화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맨날 이 파킨슨 병 가지고 시간 너무 많이 보낸 것 같은데, 맨날 그냥 망가지지 않으려고 점점 빼려고 막 야단만 치고 그러면 안에서 T세포들이 아마 회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 행복물질을 생산하는 뇌세포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요, T세포들이 올라가서 필요 없는 세포들은 유지보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제거하자. 그래서 그래서 T세포 올라가서 제거해요.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가면역병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병이에요. 그러면 콩팥이 나빠진 사람은 내 자신의 T세포가 내 콩팥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걸 자가면역 성질. 내 자신의 T세포가 내 갑상선을 망가뜨려요. 이 갑상선의 자가면역성 질환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 종류예요.
그런데 이 갑상선에 생기는 자가면역병을 연구를 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제가 좀 연구를 해봤어요. 우리 여기 이쁜 아가씨. 갑상선 기능 항진증. 기능 항진이란 말은 갑상선이 갑상선 호르몬을 과잉 생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상당히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에서 생산하는 호르몬치고 안 중요한 게 없겠지만 갑상선 호르몬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사람을 총명하고 또릿또릿하게 만듭니다. 또릿또릿 빠릿빠릿 그게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갑상선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된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느릿느릿해져요. 그리고 자꾸 졸려요. 총기가 없어져. 그러면서 피곤해지고 자꾸 드러누워서 자요. 밥맛도 떨어지고. 밥은 별로 안 먹는데 어떻게? 살은 자꾸 쪄. 왜?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하면 그걸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소모시키거든요. 빨리 소모가 안 되니까 체중이 늘죠.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자꾸 과잉 생산하니까 빨리빨리 영양소를 소모시키니까 체중은 어떻게 되겠어요? 체중이 줄어. 그래서 이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갑상선 호르몬 치료를 받아요. 그런 짓은 안 해야 되는데 사실 자기가 생산하면 될거 아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또 알약으로 먹어요. 또참 이런 건 모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고. 또는 하치모도스 디지즈라는 게 하치모도 갑상선이요. 이건 T 세포가 갑상선을 자꾸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이 흉터 덩어리가 돼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급성. 그 신장염에도 급성 신장염이 있어요. T세포가 그냥 확 가서 acute renal failure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갑상선에는 영어로 하면 subacute라 그럽니다. 그렇게 막확 급성은 아닌데 초급성은 아닌데 어떻게 해요? 다른 갑상선염보다 상당히 뭐예요? 단시간 안에 이 갑상선에 염증이 생겨. 그래서 갑상선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돼.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는 세포들, 이게 세포들이라고 합시다. 이 세포들 모여서 이 가운데가 샘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갑상선 세포가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해서 이 샘으로 다 분비를 해요. 그럼 이 샘물이 고이듯이 갑상선 호르몬이 여기 고여 있어요. 고여 있으면서 여기 있는 갑상선 호르몬이 조금씩 적당한 양으로 모세혈관을 통해서 배출이 돼요. 배출되는데 이 아급성 subacute 때는 이게 이 샘물이 파괴가 돼 여기 고여 있던 뭐예요? 갑상선 호르몬이 왕창 나옵니다. 왕창 나오면 막 정신 없어요. 막 심장이 어떻게 해요? 팍팍팍팍팍팍 뛰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몸이 떨리고 막 상당히 위험한 지경. 그럼 이게 왜 파괴가 됐냐?
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은 바이러스성이다. 그런데 바이러스성이다라고 얘기한 학자들도 바이러스성일 거, 성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바이러스성이라고 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학자들은 T세포가 와서 어떻게 이거를 공격했다. 공격하니까 여기 뭐요? 갑상선 세포들이 깨져서 여기에 있는 호르몬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런 증세가 나. 그 저는 이제 이런 학설을 자가면역 학설이라고 합니다. 왜? 내 자신의 T세포가 내 자신의 갑상선을 공격했으니까. 저는 의사로서 이 자가면역 학설을 믿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자가면역,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한다 또는 이식받은 조직을 공격한다, 그거는 이해할 수 뭐예요? 있어. 정상적 T세포로서 반드시 뭐예요?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게 뭐냐면 T세포가 정상 조직을 막 공격해. 암세포도 아닌데, 이식받은 조직도 아닌데. 그럼 이게 문제가 뭐겠어? 그 과학자들이 이게 참 혼란스러운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번에는 T세포가 변질된 거예요. T세포가 정상 조직을 공격하는 이상한 T세포로 변질됐을 경우에. 아시겠죠? 그럼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왜 변질됐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자가면역성 질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할까요? 여러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자, T세포가 막 공격을 하니까, 정상적인 조직을 공격을 하니까 병원에서는 당연히 어떤 치료를 할까? 면역 억제제입니다. T세포를 억제해야 돼. 그래서 야 인마 공격하지 마. 너 왜 그러니? 그리고 어떤 때는 T세포 죽이는 약까지 줍니다. 그걸 면역 억제 치료를. Immune suppression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치료해봐야 안 낫습니다. 왜? 일시적으로 빤하게 좋아질 수는 있어. 왜? T세포가 막 공격하다가 공격을 뭐요? 못하니까. 좀 이제 휴식기간 있고, 그 휴식기간이 오면 약간 회복되는 듯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뭐요? 또 공격하면 할 수 없죠. 그러면, 자, 근본적 원인은 이 T세포가 본래 정상이던 T세포가 어떻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이 T세포가 비정상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면역성을 띠게 됐다. 정상적 T세포는 자가 면역성을 띠지 않고 무슨 면역성을 띠어요? 타가 면역성. 몸 밖에서 들어온 어떤 것들, 완전히 변질된 것들을 공격하는데, 자, 자가 면역성 질병에서는 이 T세포 자체가 변질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조직을, 건강한 조직을 공격해서 관절 조직을 공격하면 관절염이 되고, 콩팥을 공격하면 신장염이 되고, 예, 간을 공격하면 자가 면역성 간염이란 것도 있습니다. 그 자가 면역성 질병은 뭐,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잠시 이 기회를 빌려서 여러분들이 이 병도 자가 면역병이냐 한번 물어보고 싶은 병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자반증. 하얘지는 거. 예, 자반증, 맞아요. 루푸스, 예. 라고 하는 병도,
T세포가 모세혈관을 공격해서 생겨서 반점이 생기는 것을 자반증이라고 그래요. 또 뭐 궁금한 병 있으면 자, 이번 기회는 다 똑똑하셔가지고 무슨 병? 됐어요? 자, 그러면 T세포가 비정상으로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쉬운 질문인데. T세포의 성질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모든 세포의 성질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유전자 아니에요, 유전자. 그러니까 T세포가 자가 면역성을 띠게 되고 변질이 됐다는 말은 T세포 유전자가 변질됐다. 자, 유전자는 왜 변질될 수 있어요? 무엇에 반응해? 뜻에 반응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을 내가 품으면, 자,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면 내 T세포가 나를 파괴하는 속이 자기 파괴적으로 변질이 되겠느냐. 자, 이런 병은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마 한 60대 40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 중에도 어떤 여성이 잘 걸리는 병인가 하면 꽁. 그리고 착하고 이 암 걸리는 성격하고 자가 면역성 질병 성격하고 참 비슷합니다. 저도 이게 암 성격이고 자가 면역적 성격이에요, 본래는. 근데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망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걸리고 있는 거지. 아마 그 층층시하의 병원의 그 정치 뭐 이런 거 막 누구 파 이래서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가 그러고 또 막 술 먹고 이랬다가는 지금 뭐요? 아마. 지상에서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자,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 안 걸리는 성격이냐면, 이 자가 면역병. 그래서 이 암 성격, 자가 면역적 성격은요, 상당히 이 사회에서 성공도 하고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왜? 책임감이 강해요, 투철해요. 그리고, 무선주의라? 일을 하면 어떻게? 완벽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일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완벽하지 않으면 막 깨름직해서 잠도 안 오고, 뭐든지 막 확실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자기 책임진 이상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필요해야 해요. 이 사회 필요, 이 사회 모범생들이에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남에게 뭐예요? 피해 주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너무 무거운 짐을 뭐예요? 많이 져요. 그래서 자기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뭐예요? 이상의 압력을 너무 많이 넣어요. 그래서 다 암 걸린 사람들, 물론 그 중에는 예외도 있지만요. 다 착한 사람들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암 걸린 사람들은 많이 억울합니다. 왜? 저 개자식 같은 놈들은 안 걸렸는데 나는 이때까지 뭐예요? 법 없이도 산다 그러고 내가 왜 이래 걸렸냐 이래가지고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내가 이렇게 착한데 왜 이렇게 병도냐? 그건 안 그렇습니다. 내가
뭐를 안 해서 그래? 절제를 안 해서 그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왈가닥 하는 사람들 있죠. 여자들도 꽁 절대 안 하고 어떤 사람 막 뭐가 들어왔다 그러면 뭐 무조건 퍼붓는 사람들 있죠. 막 막 전부 다 남편이 잘못한 거야. 그렇지? 여기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다 당신 때문에야, 당신 때문에. 그럼 막 퍼부어. 그러면 남편이 자가 면역 타입이라 합시다. 예. 네. 예, 네, 지금 이 모범생들이 여기 있어요. 왜냐면, 죽겠다. 그 여자들이 잘 하는 게 있어요. 남편 가슴에 비수 또는 못 쓸 꽃든지 박든지. 여자들은 화가 나면요, 이 말을 가릴 줄은 몰라요. 예, 네, 근데. 남자들이 말을 안 가린 남자들은 그 남자다운 남자 아니요. 진짜 남자다운 남자는 하고 싶은 말도 뭐예요? 마누라 가슴에 꽂을 수가 없어서 참아요. 네. 그래서 뭐냐면 우리 남자들은 맷집이 좀 좋아가지고 좀 꽂혀도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한테 꽂아놓으면 그냥 덜어놓어 한 달 두 달을 안 돼요. 그러다가 밥도 못 얻어먹게.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 남자들 할만 못하죠. 이러면 이제 내가 힘들어 안 힘들어? 아 힘들다. 그래서 내가 힘들지 않는 것 같아도 이제 많은 분들은 이런 분들 이 정신적인 면은 그건 괜찮은데 육체적으로 너무 뭐예요? 자기를 몰아붙여요. 그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 이제 빠리빠리 그러니까 갑상선이 잘 나와야 공부도 잘해. 아시겠죠? 공부 잘. 그럼 이제 막 1등 해야 돼. 그죠? 1등. 막 공부, 1등 하려면 잠을 안 자 1등 하잖아. 그렇죠? 그럼 막 이제 커피 마시고, 뭐, 카페인 음료 마시고, 막, 잠은 안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자야 돼. 그렇지? 그럼 이제 잠재우려고 내 팔을 바꿔줘야 하나님이. 델타파로 만들면 꼬집어 가면서 안 잔다고. 그렇죠? 그럼 막 카페인 음료 마시고, 막. 이러면서 자기를 과로 상태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많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스 김이다. 그래서 미스 김은 최고다. 왜? 막 미스 김한테 맡기면 뭐예요? 틀림없이 깔끔하게 막 딱 만들어가지고 탁, 어? 국장님 됐습니다. 하니까 막 누구든지 미스 킴한테 부탁하고 싶어. 그럼 이 미스 킴은 또 뭐요? 부탁 받을 때마다 영광으로 생각해. 와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자기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거. 그래 놓고 이제 해주면 미스 킴이 최고라. 이러면 이제 칭찬 중독에 걸려. 그러면 이제 막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몸 속으로는 견딜 수는 없는데 외부적으로는 뭐예요? 신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자기를 몰아붙이면 이 T세포들이 안에서 회의를 하면서 뭐라 그러게?
우리 주인님이 좀 죽고 싶은가 안 같아? 우리가 협조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착한 며느리들 시집살이 할 때, 시어머니 구박 때문에 죽겠는데 착하다고 소문은 나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 욕도 못 하고 요즘 어떠니? 그럼 너희 시어머니는 어떻게 괜찮니? 그럼 우리 시어머니 같은 분 안 계신다. 예. 해서면서 속은 뭐요? 썩어 들어가는 그런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자가 면역적 요소가 너무 많은데 그럼 뭐요? 하,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죽고 싶다. 그래서 마누라가 그렇게 하는 거는 하도록 좀 내버려 둬야 돼. 이 마누라들은 입으로 못하면 속에서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비수를 꽂아도 하고 참아야 돼. 우리 집 사람은 절대 이런 거 안 꽂아요. 왜 그렇게 웃어?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뭐, 너무 강하게 안 했는데. 자, 그래서,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자가 면역성병은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걸 모르면 그 원인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제 아 그렇구나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비수에 꽂혔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비수에 많이 꽂힌 이제 이거는 여러분. 이게 이런 것이 다 뭐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스트레스의 해소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들을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내가 받았을 때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이제 터득하기 시작하면. 드디어 T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 새로운 뜻을 공급해 주면 T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가서 드디어 정상 돌아가면 더 이상 공격하던 세포들을 공격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병은 자꾸 갑상선 기능 항진 시작했다가 자꾸 딴 데로 가버려. 그렇지? 뭐냐면, 이렇게 너무 그냥 공부 열심히 막, 자기를 너무 뭐예요? 밀어붙이면서. 이제 주로 보면, 이 갑상선 기능 항진도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Graves Disease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그 미스킴 타입. 그러니까 교회 가면 교회에서도 중책이 주어져 있고 그렇죠. 여기 그 중책을 맡으시면 학교에서도 뭐예요? 그냥 학생들만 가르치는 일만 할 뿐 아니라 뭐예요? 무슨 학생 가르치는 일 외 행정적인 일 많잖아. 그거를 누가 이 일을 맡을 사람 없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러면 제일 먼저 손드는 사람. 제가 할게요. 이러면 이제 그게 이제 과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맞는, 자꾸만 빠지는, 미꾸라지 같이 빠지는 선생님들 보면 미워, 안 미워? 미워. 자기가 힘들수록 미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너무 과중. 그러니까 이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정직하게 평가해야 돼. 자, 그러나 내가 이제 자가면역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서 나을 수 있는가? 저는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그동안 오래 했잖아요. 이제 근 36년이 돼가는데 하면서 자가면역병 환자들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여기 젊은 우리 친구가 이제 신경성 장염. 이제 그게 신경이 예민하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예민하니까 주위에서 들어오는 모든 이런 거를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신경성 장염에서 좀 더 발전하면 이게 자가 면역성 장염, 크론스 병이나 혹은 궤양성 대장염으로 발전해.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오셨던 그 신미정 씨? 보면, 이 루푸스라는 자가 면역성 질병 중에 최고의 장애, 최고 질병이야. 최악이야. 그 다음에 이제 신경, 궤양성 대장염.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류마티스성 관염. 한 몸에 세 가지, 자가 면역성 질병이 있고,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임파종이라는 암도 있고. 뭐, 그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치료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다가, 뉴 스타트로. 그 네 가지 질병이 뭐예요? 한꺼번에 완전히 회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항암 치료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은 이런 영적 에너지에 의존하는 그 생명에 의존하는 뉴 스타트. 정신을 차리면 되는, 정신만 차리면 되는 뉴 스타트로서는 완전히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